오픈AC 플랫폼에 관한 두 번째 특강입니다. 아, 두 번째 특강이에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인가 하는 거죠. 어디 쓰는 것일까? 오픈AC 플랫폼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고 하기에는 머신러닝과 공간웹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대충 뭐 기록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은 왜 들어가 있고 공간웹은 왜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전시를 대비한 시스템입니다. 전시 대비 시스템으로 구상한 거예요. 개발자들이. 개발자들이 처음에 개발할 당시의 전제. 한글로 쓰니까 계속 깨져버리네요. 링 war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와 하면은 되게 사회적 인프라들이 부서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메디컬 시스템, 병의원이 부서지게 되죠. 그리고 와 normally destroy라고 할게요. normally destroy. 맥시멈 라면은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맥시멈 90% of each any social infra. 그래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는 90% 정도 파괴되는 데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10%만 파괴될 수도 있겠고, 어떤 데는 아주 멀쩡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맥시멈 해서 90%까지 파괴되는 사회 인프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회 인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교육, 의료, 교통, 물류, 또 정부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인프라입니다. 그죠? 그럴 때 오픈AC 플랫폼은 이제 설계할 때, 디자인할 때 개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설사 90%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10%로 원래 100%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방법은 없겠는가? 그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죠? If the medical system of Korea입니다. Of Korea were destroyed. 그냥이 아니고 90% of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does OP can recover it? 이걸 원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With the rest 남아있는 10% 가지고, 그죠?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라고 이제 개발자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이런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거죠. 원래 연구자들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생각도 했죠. 만약에 90% of education system이 destroyed, 그러면은 나머지 10% 가지고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입니다. 90% of teachers and professors have lost their labor power. 노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전쟁통에 머리도 아프고. 그럼 남아있는 10%의 교사와 교수들이 100%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과 머신러닝과 블록체인만 가지고도 안 되겠고, 머신러닝만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 이 둘을 합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공간, 그게 추가된 게 공간웹이에요. 이 세 개를 합치니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웹 아키텍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터넷 말고 지금 인터넷을 발명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머신러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알파고 같은 거죠.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을 사물에 투사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사물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환자들을 이렇게 진단하는데 청진기 자체가 지능을 가지고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머신러닝이죠. 그 블록체인은 기록의 완전성입니다. 어떤 기록이든 그거 일단 적혀져 있는 기록은 무조건 옳다는 거죠. 옳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물건은 300개 보냈다라고 했는데 사실 도착한 거 보니까 30개밖에 없더라. 300개 보냈다는 말은 거짓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개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many papers and patent application 와 published 막 publish 된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냐니까 주로 2013년부터 12년부터 13년 이 사이에 많은 논문들이 좀 나왔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 주목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요것이 역사가 좀 됐죠. 벌써 4-5년 인터넷 분야에서 4-5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때 이 오픈에식 플랫폼이라고 하는 토대는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사실 다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실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필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안 맞았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도 2012년, 13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고 블록체인 기술도 이제 맹학이었어요. 고작 1세대가 나와 있을 상태였고 그 1세대도 제대로 동작하는지 몰랐고 공간 웹 역시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골격만 나와 있는 상태라서 필드 테스트를 못했던 거예요. 하고는 싶었지만 그랬는데 이제 2016년 정도 접어들면서 상당히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3세대 블록체인 이게 이제 해시그래프가 되죠. 해시그래프가 나오고 그리고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알파고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또 스페이스 웹 부분에서는 XMPP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이게 왓츠 앱인가 하는 그 메신저가 있어요. 요거 아주 훌륭한 메신저입니다. 이런 메신저 기술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서 코딩 패러다임 중에서 재밌는 코딩 패러다임이 나왔습니다. 그게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코딩 패러다임이 또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하 이제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정도 이제 나왔으면 이 정도 도구가 뭐 목수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연장이 좋아야지 뭔가 공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연장 탓을 좀 했었던 거죠. 아 장구는 내가 참 이 춤도 잘 추고 장구도 잘 치는데 이놈의 장구가 너무 중국산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좋은 툴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주 이제 물만난 구이가 되어서 이제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2017년 초입니다. 그래서 2017년 초부터 약 지금 그러니까 1년 좀 넘었군요. 이제 고작 12개월 정도 코딩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코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니까 코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내가 뭘 코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죠. 그죠? 코드 프레임. 아, 이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네요. 코드 프레임은 좀 이따 하고 제일 먼저는 첫 번째는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What to code에서 무엇을 코딩하고 그리고 그로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렇죠? What to obtain or achieve 그렇죠? 이걸 또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누가 할 것인지 누가 코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코딩을 할 것인지 이 여러 명이 있어 그렇죠? How collaborate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Among 여러 가지 팀들 중에서 팀 and contributor 중에서 이런 것들 결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럼 어떻게 하고 오픈 소스로 진행을 하자 뭐 그리고 코딩 멤버
코딩 도구는 뭘 쓸 것인가 이 항목들이 이로 수백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수백 가지를 고려하는 요 기간이 꽤 걸려요. 그런 다음에 이게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각각의 그 이제 뭐예요? 코딩 타켓이 결정되죠. 코딩 타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 첫째 그럼 인공지능 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무인 자율 운영 은행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뭐 국가의 기록 체계, 기록 시스템 할 것인지, 시청이나 도청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타겟을 정해야 돼요. 이 타겟을 정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것들이 서로 다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록 시스템하고 인공지능 의사하고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코드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설계도를 그리게 됩니다. 코딩 타겟을 정한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How to 커넥트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or link라고 해야 되나요? link different targets. 이것들을 서로 다른 것들, 요 하나하나를 따로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속에서 이 각각의 이것을 이제 분야, 분파, 부문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the most important thing이죠. Most important thing is to design system of system이에요. System of system. 시스템들의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죠? 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아 그러면 뭘부터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코딩 순서가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코딩 오더 순서가 결정되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각각의 코드 프레임을 적는 겁니다. 라이팅 each code frame of each target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구성된 자율운영 교통물류망 요걸 내가 target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개발하고 그리고 자율로 스스로 운영되는 교통물류 신호체계가 다 스스로 동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개입 없이 언제 파란불이고 언제 빨간불이고 언제 어느 몇 대의 차량을 몇 번 순환고속도로로 보내고 순환도로 서울 외곽도로에는 차량 넘버 몇 번을 보낼 것이고 이걸 중앙에서 다 컨트롤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코드 프레임을 작성하는 겁니다. 코드 프레임을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펑션들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define function. Compose라고 할까요? Compose a system. 그게 우리가 봤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펑션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첫 번째가 OpenSSH 플랫폼이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표준화폐라는 게 만들어져요. 표준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표준정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표준은행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순서가 결정된 거죠. 순서가 결정되고 나면은 각각의 이 타겟, 이게 타겟이에요. 은행도 타겟이고 표준화폐도 타겟이죠. 그 타겟 각각을 구성하는 펑션들이 정해야 돼요. 그럼 이 펑션 각각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인풋을 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가지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돼요. 표준시장도 있고 그리고 엉뚱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국세청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율운영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교통체계 그죠? 자율운영 교통체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다 있잖아요. 8번, 9번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랑 표준화폐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통적인 전체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포괄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되는 거고 그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놓여지는 토대가 제일 중요하죠. 그 토대가 이 OpenSSH 플랫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18년이잖아요. 2018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코드 프레임을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코드 프레임. 그러니까 진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온 겁니다. 코드 프레임을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전 단계 요 과정을 다 했다는 거예요. 벌써 요걸 다 마쳤으니까 이제 요 단계가 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전에 온갖 것을 다 했고 이게 되는 건데, 특히나 이제 요걸 그럼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준비를 우리가 또 한 거죠. 이게 1이 되네요. 1이고 이렇게 되겠다, 그죠? 코드 현재 writing a being written by a few developers. 마음 같아서는 좀 많은 디벨로퍼들이 아니라 a few developers. 이게 팀 주피터입니다. 이게 언제냐니까 지금 현재가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팀에 그럼 같이 한번 작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역시 그럼 팀에 참여해서 코딩하도록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제공해요. 그래서 과목들이 한 50개 과목이 좀 넘어요. 지금 한 6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과목을 제공하고, 여기에는 초등학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까지 다 있고, 그리고 영어, 수학, 프로그래밍 기초, 그리고 오픈에시 플랫폼에 구성하는 블록체인과 머신러닝과 그리고 OP 그 자체, 요 과목들이 되는 겁니다. 요 과목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코딩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도 일단 대략적으로 정했습니다. 뭐 꼭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 목표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언제까지 뭘 만들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고로만 보십시오.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A, B, C, A, B, C. 이것도 자동 완성이 되려나? 안 되는군요. 첫 번째는 2018년 발음이 잘 안 되네. 발음이 안 되는 게 타이핑이 안 되네요. 7-8월 경입니다. 월 정도에서 첫 번째 이제 표준 화폐 필드 테스트가 될 거예요. 여기에 필드 테스트는 프로토타입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테스트 그건 프로토타입, 그것도 워킹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토타입 실제로 그러니까 상용 제품이 나오기 전에 실제로 이론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 해보기 위한 수준의 완성품이죠. 그게 워킹 프로토타입이에요. 표준 은행이라고 한다면 실제 거기다가 돈을 넣고 은행 이자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동작할 수 있는지 샘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샘플 사용자를 뽑아서 한 만 명이나 10만 명 뽑아서 동작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게 워킹 프로토타입입니다. 그것이 나오는 프로그램 기준이 2018년 7-8월 정도 경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이 표준화폐, 그리고 표준은행, 그리고 표준정권 및 표준시장, 이렇게 구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표준화폐는 기존에 있는 화폐들을 대신하는데, 여러분들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이미 디지털 화폐를 잘 쓰고 있죠. 뭐냐니까 은행에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뭐 입금하거나 이게 사실은 다 디지털 화폐예요. 그죠? 숫자만 움직이는 거지 실제 돈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표준화폐가 기존에 있는 디지털 화폐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른 게 있습니다. 기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디지털 화폐는 어떤 피싱,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나 횡령이나 강도나 절도가 가능하지만 표준화폐는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게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표준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은행들도
스마트폰 뱅킹, 스마트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을 다 제공하죠. 그런데 표준은행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른 게 있죠. 일단 이거는 사람도 건물도 없어요. 따라서 훨씬 더 경비가 싸게 되죠. 저 컷 코스트, 그러니까 코스트를 엄청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시장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습니다. 이미 증권사는 90% 이상의 어떤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파는 것이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일은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 말고는 실제 별 하는 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해요. 그러면은 오픈에시 기반의 표준 증권사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것도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는 실제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일스톤을 저희가 대충 대략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10월경에서 12월경에 와서는 몇 가지 더 될 거예요. 국가 표준 교통 체계, 표준 교통 체계, 그죠? 그리고 표준 기록 체계, 표준 의료 체계, 표준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프로토타입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는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하나의 뭐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침으로서 제시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준 의료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병 의원을 오픈에시 기반으로 통폐합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을 이 표준 은행으로 다 대체해서 10만 명의 은행원들이 실직자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은행의 형태로서 이러한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병원과 의원과 보건소 형태가 있는데 머신러닝과 블록체인과 공간 웹을 이용하면은 이런 형태의 병 의원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프로토타입의 목적입니다. 교육체계도 이런 형태의 지금의 대학이나 고등학교와는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필드 테스트예요. 그게 12월에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이어져서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그 맥시멈 100개 정도 될 거예요. 100개 정도의 각 프로토타입을 순차적으로 해서 2019년, 2020년까지 대충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그걸 참조해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목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6번 어떻게 참여하느냐입니다. How to participate. Painting, coding. Coding process. 우리가 코딩을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코딩합니다. 매일 이것 내용들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를 거예요. 매일매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니까 새로운 기술들, 새로이 소개되는 기술들, 블록체인 중에서도 그냥 블록체인이 아니라 4세대 블록체인을 써요. 4세대 블록체인을 쓰고, 뭐 실러닝은 그냥 예전에 그거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웹은 이전에 없던 거예요. 그렇죠? 아주 새로운 기술들을 써서 이것을 진행을 하니까 이 과정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바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따라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미 다 강의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올려놨어요. 주피터 유튜브에서 주피터를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강의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머신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영어 수학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좀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좀 사실은 많이 잘해야 돼요. 이것도 강의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과 달리 우리 OP 프로그래밍에는 수학도 많이 써요. 그래서 하셔야 되고,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가 올린 미디엄이라고 하는 데서 아티클 올리던 게 있어요. 지금 한 20개 정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미디엄 한번 볼까요? 이게 아니군요. 미디엄 들어가서 주피터죠? 주피터의 스토리들 보면은 지금 현재 20개 딱 올라가 있네. 요 20개 아티클들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 1번부터 20번까지 천천히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시고 그런 다음에 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올린 돈 오픈에시 플랫폼 강좌가 있어요. 아니죠. 블록체인 강좌가 있죠. 블록체인 기초, 블록체인 중과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픈에시는 블록체인 고급 과정입니다. 플랫폼. 그죠? 요걸 같이 보면서 코딩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두 달 공부해서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상 이러한 시스템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2013년도 초에 이미 다 만들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또 계속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한두 달 만에 바로 다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